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 5천 명으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내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입국자 중 내국인이 90%에 달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박사방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00여 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논란입니다.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40대 남성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긴 민주당 의원이 모두 8명으로 늘면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제에서 시민당이 정의당보다 앞선 세 번째 칸을 차지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